그래서 그 상태를 진리의 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짜문 같은 분은 진리의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그 자리를. 그럼 뭔가 실체가 있죠. 그 진리의 마음이라는 게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거 알았다는 걸 열반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생각 내려놓으면 그 마음인데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아라한도 정해상수로 가요. 이런 선정과 무상고 무아를 통렬하게 인식하는 지혜와 선정이 결합돼야 돼요. 그리고 열반을 체험하는 선정.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그분은 열반에 머물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이 정해가 딱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상수냐? 그 지혜가 있으면 선정이 따라오고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더 심화되고 지혜를 얻은 것만으로 여러분은 당연히 선정에 들어가는. 아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열반이 뭔지 정확히 알았다는 말을 지금 제가 다르게 한 거예요. 열반이 뭔지 정확히 하시면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열반이 뭔지 지금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열반이라는 말만, 그 개념만 떠올려도 열반이라는 게 통으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죠? 자몽이나 뭐 오렌지 생각하면 신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열반 그러면 그 느껴져야 돼요. 열반이 그거라는 게 느껴지셔야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열반 그러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지혜가 선정을 가져옵니다. 지혜가 여러분 의식의 초월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느낌에 집중하면 선정이거든요. 그 열반의 느낌에 집중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그 지혜가 더욱 강화되어야 돼요. 열반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틈틈이 선정하고 틈틈이 머리로 개념 정립을 정확히 하시다 보면 요 둘이 만날 때 이루어져요. 요 둘이 둘 다 깊어지다 보면 열반을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열반을 만나게 되고 지혜로 만났을 때 열반을 잘 이해해 보면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 보세요. 선정 체험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반드시 그냥 안 나옵니다. 회광반조라고 자기가 들었던 체험을 반드시 지혜로 점검하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해요. 내가 얻은 게 뭐였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정확히 점검을 해야 돼요. 요거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체험만 쌓여요. 이해는 못 합니다. 이해되시죠? 경험만 있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원래 우리 내면은 알고 있어요. 열반이 뭔지 알고 있고 열반이 뭔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시간이요.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고가 노력을 통해서 열반에 자꾸 집중하려고 함으로써 열반에 대한 체험을 늘리고 열반에 대한 그 이해를 정확히 하는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열반이구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열반이 뭔지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면 더 깊은 고요가 오고 고요함을 느낄수록 더 이해가 깊어지고 열반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자명해지고 그 얘기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